외삼촌,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일찍 일어났다, 영채. 엄마가 새벽부터 전화로 막 깨워요. 빨리 일어나라고요. 어, 그랬어? 외삼촌, 누가 오셨는데요? 아이고,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경우가 아니잖아, 경우가. 어? 어? 아, 저? 며느리까지 봤구먼. 대체 언제 비워줄 거야? 왜 남의 집을 찾아오고서는 이사를 안 나가? 왜 그래?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죄송하게 됐네요. 누구예요, 이 할머니? 어? 아, 이거 순날각도 같은 신부 아니야? 아니, 집 비워준다고 한 지가 언젠데 여태 이렇게 집을 안 비워주냔 말이야. 당장 나가! 예, 곧 비워드릴게요, 할머니. 그러고 여기 있던 오동나무 왜 없앴어? 우리 아버지가 나 시집갈 때 쓰려고 심겨준 건데 왜 없앴어? 누가 뺐어? 아우, 이 할머니 또 오셨네. 할머니, 식구들이 자꾸 야단이겠네요. 어서 가세요. 예, 상대 말고 얼른 장씨한테 전화해 모셔가라고. 예. 아빠, 할머니 여기 계세요. 엄마. 어? 어디? 아유, 여보. 여기 계세요. 아이고, 어머니 얼른 나오세요. 할머니 어서 가세요. 갑시다, 어머니. 며느리, 재미 밭도 안 주고 왜 때려? 아유, 애기 엄마. 아이고, 나 좀 말려줘. 아유, 며느리 밭도 안 주고 나도 얘기만 하고. 아이고, 아유, 여기 계셨구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자, 갑시다. 어찌 더 하신 것 같네. 멀쩡하시다가 또 이러시고 그러시네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뭐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왜 자기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삼촌? 노망이 나서 그렇지, 왜 그래? 저 할머니, 동네 좀 좋은 집은 다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그러는 분이야. 조금만 식사들 하세요. 그래. 자, 아자. 아, 내 사람들 이름아! 아, 내려놔, 왜 그래? 내려놔, 이놈아! 내려놔! 아, 내려놔! 왜요? 아니, 영재가 저 할머니 정말 때리고 굶기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묻잖아. 정말 배고파서 도망난 건지도 모르잖아요. 아유, 글쎄, 좀 덜 줄는지도 모르지. 귀찮으니까. 아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식사를 하세요.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넌 그게 뭐냐? 예, 얼른 앉아, 앉아. 굿모닝. 굿모닝, 삼촌. 영가. 어? 여기 새벽에 급히 나갔어요. 바쁜 공사가 있는지 나가던데. 에휴. 일귀신. 뭐가 그렇게 바쁘다니. 공사를 여러 개 동시에 맡았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사람이 먹어가면서는 일을 해야지. 이건 밤과 낮도 없이 일을 하니 그 몸이 견뎌내겠니. 드세요.